안녕하세요. 뷰티 유튜버 민가든입니다. 오늘은 요즘 제가 쓰는 다양한 그런 뷰티 제품 중에 가장 좀 핫하고 애정하는 그런 아이템을 소개해볼까 해요.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미백크림이네요. 일단 미백크림은 저는 조금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메이크업 전에 목 같은 부분에는 항상 발라줘서 톤이 다르지 않게 하는 거. 또 저번에도 제가 파운데이션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 파운데이션이랑 미백크림을 같이 믹스해서 좀 사용을 하면 지속력이랑 또 다크닝을 막을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밀키드레스 미백크림인데 되게 여러 브랜드에서 그런 미백크림이 나오는데 일단 원조 제품이라서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얼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써볼까요? 요 반쪽 얼굴에만 발라보도록 할게요. 일단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편이에요. 좀 미백크림 쓰면서 단점이 보이는 게 바로 나면 되게 건조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밀키드레스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촉해요. 밀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좀 들뜨는 현상 같은 거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부드럽게 얼굴에 펴발라주시면 돼요. 저는 막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이런 미백크림 여기 반쪽에 발라놓고 하얗고 까맣게 해서 굉장하죠?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근데 사실상 내 얼굴이 그렇게 새하얗게 되는 거는 정말 별로거든요. 자연스럽게 뽀샤시하게 뭐 내 피부가 진짜 맑고 밝은 느낌으로 표현이 돼야지 막 얼굴이 흰색으로 나타나는 건 전 별로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얘지는 그런 느낌을 요건 낼 수가 있어서 선호하게 되는, 잘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. 얼굴색이랑 목색이랑 차이가 나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목은 항상 꼭꼭 발라주고 있어요. 이렇게 발랐어요. 어때요? 이렇게 반쪽으로 봤을 때 확실히 자연스럽고 좀 맑게 밝아진 느낌이 있고 이쪽은 살짝 칙칙한 느낌이죠. 이런 두 얼굴을 빠르게 맑게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게 깨끗하게 변신을 했어요. 좀 나는 이런 팔자 부분이 더 어두워 이러면 또 얇게 계속 얹어주면 더 밝게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자기가 사용량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미백크림 하나로 깨끗하고 좀 밝은 피부톤을 해줬어요. 그리고 또 요즘 제가 굉장히 애정하고 학생 친구들이나 초년생 친구들이 언니 저 이제 백화점에서 립 제품 사고 싶은데 꼭 사라면 어떤 제품 추천해줄 거예요? 하면은 저는 좀 고민 없이 요 차차 틴트를 소개할 것 같아요. 이거 차차 틴트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좀 멀티로 활용이 가능해요.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제가 오늘 되게 요즘 핫하고 애정하는 요 두 아이를 소개하잖아요.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MT도 가고 OT도 가잖아요. OT는 벌써 갔다 왔나? OT 갔을 때 아침에 점심에 되게 신나게 뭐 학교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술을 먹습니다. 다 같이 모여서 그때 되게 땀을 흘리고 씻고서 이제 술자리에 가는데 그때 또 다시 풀메이크업을 하기에 너무 귀찮고 좀 눈치 보여요. 막 선배들 앞에서 막 풀메이크업 다시 하고 있는 게. 그래서 쌩얼, 사실 이거는 크림이잖아요. 메이크업 제품이 아니잖아요. 우리들이 OT에 대처하는 자세, 쌩얼이지만 굉장히 예쁘고 좀 생기있어 보이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미백크림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이 차차 틴트는 블러셔로 활용해도 너무 예쁘고 립에 활용해도 너무 예뻐요. 이 차차 틴트와 이 미백크림을 적당량을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게 예쁜 코랄빛 크림 블러셔 색깔이 되거든요. 이쪽에 톡톡 얹어줍니다. 때 MT 때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랑 여행 갔을 때도 이렇게 쌩얼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면 되게 생기있어 보이고 예쁜 느낌이 나요. 입술에 이거 차차 틴트를 한번 발라볼게요. 컬러가 이렇게 올렸을 때는 오렌지빛이 나요.
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핑크빛과 코랄빛이 좀 형광빛처럼 올라오면서 굉장히 예뻐요. 확 생기가 있어졌죠. 이렇게 하면 OT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, 쌩얼이지만 굉장히 생기있고 예쁜 쌩얼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? 우리 술 먹고 막 놀았는데 씻을 시간이 어딨어요. 이렇게 하고 자도 된다는 거.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다 한 다음에 마무리 크림으로 이거 쓰면은 베이스로 톤 보정도 가능하고 그냥 이거는 크림이에요. 메이크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고 져도 되니까 우리 OT나 MT에 가서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? 이 정도면 뭐 쌩얼이지만 괜찮잖아요. 우리 쌩얼이지만 굉장히 예쁘게 활용하자고요. 민가든이 오늘 소개한 요즘 핫하고 민가든이 애정하는 제품 요 두 아이, 비비크림의 원조, 틴트의 원조, 요 두 아이가 좀 요즘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민가든 영상이 유용했다면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옆에 종 모양이 있을 거예요.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민가든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다는 거. 오늘도 재미있게 민가든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더 즐거운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. 여러분, 안녕!